뛰어오느라고 숨이 차요. 오자마자 선생님 앉아서 공부하자 그러네. A에 10이 하기로 했어요. 여기 A에 10이. 오케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알파벳 불러줘도 되고, 합쳐진 소리를 내줘도 돼요.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얘는 D, 얘는 B예요. 됐습니까? D는 이렇게 꼬리가 이쪽으로 생겨 있어요. 됐습니까? B는 오른쪽이 배불뚝이 아저씨예요. 됐습니까? R-E-D 뭐라고요? 그렇죠. 이거 혹시 합쳐져서 무슨 소리인지 아나? 모르겠어. 그럼 선생님이 같이 해보자. 자, R이 내는 소리는 그렇지. R. 근데 어 소리는 힘이 없으니까 다른 소리 만나면 없어질 거야. 혼자 있으면 얼 소리고. 그 다음에 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이, 에, 어, 이, 에,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 D는 드. 합치니까 그렇지. Red. Red.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요? R-I-N-G. 그쵸? 합쳐진 소리 하나? 한결이 조기, 조기자 앉아서 시험 쳐. 조기, 조기, 조기. 아니, 아니, 저 뒤에. 그 옆으로 좀 밀고. 그거, 저 위로, 그렇지, 그렇지. 알파벳 불러줄까요? R-I-N-G. 합쳐진 소리 뭔지 보자. R은 아까랑 똑같이 소리 하나. R.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O, I, E,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자, N은 원래 뭐, 느 소리 나고, G는 그, G 같은데, 자, 여기서는 NG가 힘을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알려줄게요. 별로 안 가르쳐 줬을 텐데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NG는 힘을 합쳐서 됐습니까? 그래서 NG는 뭐가 된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Ring. 그렇지. Ring. 그렇지. 반지예요. 뜻도 알고 있네. Ring. Ring. 반지. 오케이. 알파벳 불러주세요. 그렇죠. 어우, 저 지난 시간에 S를 자꾸 C라고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S를 S라고 하네요. SUN 합쳐서 무슨 소리 될까요? 그럼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S가 내는 소리는 자, U가 내는 세 가지 소리 U, U, 에헤, U, U, 유는 뭐? 유우어 됐습니까? 여기서는 힘 빠졌어. 그 다음에 N이 내는 소리는 늦. 합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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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이랑 A 이쪽에서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예. 이 소리 낼수 있는 건 EA도 있지만 I도 있고 뭐 E도 있고 많잖아. 그 중에 뭐였는지는 한결이가 쓰기 연습을 하면서 아 이게 sit구나 이게 sun이구나 이거 해야 되는데 Sun. sun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그렇지 R-A-I-N 이거 합쳐진 소리 혹시 아나? 같이 해보자 R은 R O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A는 네 개야. A, 에, 아, 어. A, 에, 아, 어. A, 에, 아, 어. 뭐라고요? 그렇지. 여기서는 첫 번째 대표 소리. 그렇지. 에, I가 내는 소리 뭐였는데?
였는데 여기선 대표 소리 어살가 대표 소리 대표 소리 아이가 내는 소리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니까 E, N은 N 그럼 합치면 뭐가 될까? 그렇지 Rain 요거 레 되고 여기에 가짜 이형 있지?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인 되겠지? 합치니까 뭐가 됐다? Rain Rain 됐습니까? 오케이 비란 뜻이야 Rain Rain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SIT 합쳐진 소리 혹시 아나? 이거야 선생님 해볼게 S가 내는 소리는 I가 가진 소리 세 가지 중에서 대표 소리 E T가 내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합치니까 그렇지 Sit S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그렇죠 S-E-A 자 E-A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공부하다 보면 EA는 무슨 소리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써왔는데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자 E는 뭐 E, A, O 소리 내고 A가 내는 소리는 뭐였더라? 아니지 A, E, A, O 잘 기억이 안 난다 그치? A 반복 많이 해야 되겠다 A, E, A, O 근데 얘들 둘이 붙어 있으면 이런 건 소용없고 EA는 E가 되거나 또는 A가 돼요 EA는 뭐? E, A 여기서는 E가 됐어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E가 돼요 그럼 S가 되는 소리 뭐니까? 합치면 C 받아줘 C EA는 E나 A가 될 수 있고 여기서는 E가 됐어요 C 오케이 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오케이 자 그럴 줄 알았어 Q야 Q 얘는 Q 얘가 P야 자 선생님이 그 알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BDPQ병이라는 게 있어 BDPQ병 BDPQ 알겠습니까? BDPQ 뭐 비슷하게 생겨서 학생들이 맨날 헷갈려 하는 그런 있어 BDPQ 얘는 Q예요 Q 알겠습니까? 오케이 Q야 자 QU 그래서 QUIZ고요 QUIZ가 혹시 모여서 내는 소리 기억나나요? 그렇지 오 퀴즈 자 Q에 대해서 알려줄 게 있는데 Q는 혼자 안 돌아다니고 맨날 U 데리고 다녀 혼자 다니기 심심한가 봐 QU는 항상 붙어있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둘이 붙어서 뭐가 되냐면은 Q가 크 소리 되고 U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아니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그렇지 그렇지 U, U, O 중에서 U가 있거든? 그럼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Q가 되는 거야 Q 그 다음에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그렇지 그 다음에 Z는 Z 합치니까 퀴즈 퀴즈 옙 어 상관없이 하면 돼요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I는 맞았고 얘는 그렇지 L T 그렇지 Q U I L T 오케이 Q U I L T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지 혹시 기억나나? 일단 요까지 소리는 뭐였더라 QU는 그렇지 쿠쿠쿠쿠 I 대표 소리 E 그렇지 그 다음에 L이 갖고 있는 소리는 L은 뭐 L은 글자 이름이 뭐니까 L이니까 갖고 있는 소리는 L예요 오케이 L 그러면 여까지 소리가 뭐가 됐지 Quill 그러면 T 붙이면 그렇지 다 합치면 그렇지 Quilt야 이 친구야 Quilt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Very good 선생님이 별 5개 중에서 별
몇개 줄까? 아, BDPQ에 걸렸으니까 별 하나 빼고, 별 4개. 베리굿.